이번에는 책 뒤에 있는 연습 문제 14에 16을 한번 풀어볼게요. 뭐 앞에하고 비슷하지만 HS가 S제곱 더하기 S 더하기 16분의 10. 자, 이번에 또 2차 형태가 있으니까 2차 표준 형태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그래서 오메가 n이 얼마냐면 4, 제타가 8분의 1. 오, 제타가 굉장히 작다, 그죠? 그럼 오버슛이 있으니까 오버슛 NP를 계산해 봅시다. NP가 2제타의 루트 1마이너스 제타의 제곱 분의 1. 이거 계산하면 4.0316이 나와요. 자, 이걸 항상 데시벨로 해야 되니까 이거를 데시벨로 바꾸면 4가 얼마죠? 12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약 12데시벨이 나옵니다. 자, 위에 거 한번 그려봅시다. 자, 이거 총몇 가지죠? 세 가지지. 하나, 둘, 그리고 셋. 자꾸 귀찮아가 표준 형태로 안 바꾸는데 지금 표준 형태로 바꾸면 1이 뭐 돼요? 16으로 나눠주면 되죠. 16분의 10. 이게 20dB에서 16이 2의 4승이니까 6 곱하기 4 빼주면 6, 마이너스 4dB가 되는. 자, 이건 주파수에 관계없이 마이너스 4dB이고. 두 번째는 S가 분모에 있으니까 오메가 이퀄 1에는 0dB고 밑으로 이렇게 떨어진다, 그죠? 3번은 오메가 이퀄 4까지는 이것도 분모에 있으니까 4까지는 0dB고 그다음부터는 12dB 퍼 옥타브로 떨어집니다. 자, 이거 한꺼번에 한번 그려봅시다. 1, 2, 4. 이게 등 간격이죠. 로그 오메가 축에는. 그럼 어디서 바뀝니까? 주파수 4에서만 바뀌네, 그죠? 자, 그러면 앞에서부터 계속 마이너스 6dB 퍼 옥타브로 떨어지다가 여기서는 마이너스 18dB 퍼 옥타브로 떨어져요.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져요. 자, 기울기는 이놈이 마이너스 6dB 퍼 옥타브고 이거는 마이너스 18dB 퍼 옥타브가 되네. 자, 꺾이는 지점 찾기 위해서 일단은 알고 있는 게 주파수 1일 때 여기가 몇 데시벨이냐 하면 마이너스 4데시벨이에요. 위에 거다 더해보면. 그럼 여기서는 주파수가 두 옥타브죠. 두 옥타브니까 12데시벨이 떨어지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6데시벨이죠. 여기 차이는 12데시벨이죠. 그죠? 자, 그럼 실제를 그려봅시다. 왜 이걸 찾았나 하면, 이렇게 가다가 12dB만큼 오버슈트가 이렇게 생긴다는 거야. 약간 제가 극단적으로 그랬는데요. 크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